김지영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을 강하게 불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새 눈발이 더 굵어져 내일 아침까지 중부 지방 최고 20cm 폭설이 예상됩니다. 호천 남부와 경북 내륙, 강원 영도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 역시 3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순천 영하 7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5도, 광주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초한파의 눈기가 예상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목요일부터는 영하 9도의 매서운 시작되겠습니다. 물결은 다음 바다에서 2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